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욕망 특집, 3편째죠. 쇼펜하우어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욕망 특집으로, 이제 데카르트와 대비해서 이제 스피노자의 욕망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쨌든 또, 이성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해계를 통해서 해계 안에서도 욕망이 어떻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철학에 있어서도 욕망은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욕망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절대 이성으로 되어 가는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줬던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도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제대로 된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염세주의 철학자, 그리고 자살해라, 이런 어떤 이슈들만,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이 정경갑 교수님의 이 책을 통해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핵심을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짧게, 오늘도 길진 않을 것 같아요.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동시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 쇼펜하우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성 중심 철학을 일단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즉 칸트와 오늘은 헤겔과 굉장히 큰 대비점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요. 그래서 항상 이성보다는 의지가 선행하고 있다. 이성보다는 의지를 중시했고,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 의지가 곧 인간의 삶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여러분, 오늘 수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하면 여러분이 먼저 떠올려야 될건 바로 의지죠. 우리가 보통 칸트나 데카르트나 헤겔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런 이성의 포인트가 아니라 의지에 있다. 그리고 맹목적 의지라는 거. 근데 그 의지가 어떤, 여러분, 되게 이성 계획적이고 어떤 목적인 의지가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고,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인 의지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적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헤겔이 이 실제를 정의할 때 합리적 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면, 쇼펜하우어의 실제는 오히려 비합리적 의지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의지의 대비점이죠. 예,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중점은 비합리적인 의지다. 자, 근데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분석하기 앞서서, 그럼 쇼펜하우어가 가장 이제 참고로 했었던, 인정했었던 하나의 이제 분석 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칸트와의 공통점이 좀 나옵니다. 즉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칸트와도 대비가 되고요. 그래서 실천적인 윤리적 관계에서도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칸트를 비판을 하고 있지만, 칸트가 여러분 세계를 구성할 때요, 어쨌든 현상계와 어쨌든 이 본질, 실제계를 구분을 했었거든요. 칸트의 이 문법적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의할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계가 있고, 그 현상계 너머에 사실은 경험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 자체가 존재하는 본체계가 있다, 실제계가 있다라고 칸트는 이렇게 이원화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도 또 다른 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제로 이제 저희 수업실에서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제 강독 수업도 하게 되는데, 강독 수업과 또 별개로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2019년 버전으로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새로 녹음을 할 겁니다. 사실 가장 저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칸트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수준이 높진 않은데, 그 당시 거의 방송을 제가 다시 들어봐도 너무 급하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급한 말투로 설명을 해서 더 이해되기 어렵게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지금 이제 이런 현상계와 실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칸트가 아니기 때문에, 칸트가 어떻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을 통해서 진리의 체계를 뒤엎었는지 이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그래서 칸트가 세계를 인식할 때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부분, 우리가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계가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 원래 근대 철학의 가장 큰 딜레마가요. 그런 인식에 대한 정확성이었거든요. 정합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과연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실제의 세계와 일치하는가? 그 일치의 여부죠. 주체가 대상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그 인식의 일치를 누가 보증하는가라는 것 자체가 이미 데카르트 때부터 되게 중요했던 문제 제기였고.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상 우리가 아예 경험 불가능한 것들은 물 자체의 세계라고 두고 이것은 따로 저편에 놔둔 채로 우리는 이 현상계만을 분석하자. 이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인식의 발상의 전환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현상계와 본체계라는 이원화. 하지만 칸트 철학의 핵심은 또 어떻게 보면 그 현상계의 어떤 분석이기도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최근에 본뭐 가라타니 고진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근데 그 사물 자체를 우리가 알수 없다고 해서 정말로 알수 없음이 없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음에 대한 믿음 자체가 만들어낸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라타니 고진 같은 경우는 이 사물 자체를 오히려 어떤 타자성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뭐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좀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가라타니 고진의 이제 트랜스크리틱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헷갈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자, 현상계와 실재계 혹은 현상계와 본질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쇼펜하우어는 이것의 틀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 이거는 맞는 분석이다. 근데 용어를 좀 바꾸죠.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계를 그래서 표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실재계 본체계라는 것을 의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이제 표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표상세계와 의지의 세계를 구분해서 결국 표상의 세계가 우리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를 의지의 세계라고 하는데 다만 쇼펜하우어는 이 도식 자체는 칸트에서 그대로 가져오지만 칸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표상으로의 세계라는 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떤 세계도 의식적인 주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함으로써 존재하는 그 세계, 나의 표상인 것이 세계다. 이것이 칸트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쇼펜하우어도 일단 받아들여요. 객관적 세계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세계 자체도 사실상 우리의 내면의 어떤 표상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표상으로서의 세계예요. 칸트의 그래서 아까 그 현상계를 다시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칸트가 보는 이 현상적 세계라는 건 일단은 선험적 감성, 시간과 공간, 우리가 보통 시간과 공간을 이미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감성에다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경험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험적인 감성 체계인 시간과 공간의 틀을 활용해서 우리는 경험적인 자료를 수용한다. 예를 들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텀블러가 있는데요. 이 텀블러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선험적 감성의 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이런 제 사무실 공간 안에서의 텀블러를 인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완전한 텀블러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개념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개념적 구성, 이걸 오성이라고 하죠. 범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험적인 오성과 범주를 통해서 이 개념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사물을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현상에 대한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결국은 칸트의 현상계를 지금 왜 정리했냐면 칸트가 말하는 이런 현상계적 정리의 핵심은요. 선험적인 측면이에요. 선험적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 개인적인 감성과 나 개인적인 범주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감성과 그런 오성의 범주가 있다라는 거에 칸트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초개인적인 일반 의식이고 필연적인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칸트의 현상계예요. 사실 칸트는 거기서 이제 어떤 진리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현상계와 실재계를 구분하고 있는 칸트의 분석 체계는 인정하지만, 칸트가 또 분석하는 그 현상계 내에서의 선험적인 형식 체계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래서 칸트처럼 어렵게 뭐 순수이성 비판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주관적 관념의 세계만을 정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이 표상의 세계라는 건 나라는 거죠, 나. 무슨 보편적인 나나, 뭐, 우리나, 일반 의식이 아니라 개인적 주관, 나의 표상의 세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개별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이걸 이제 덧대놨는데,
그렇다고 나의 세계가 유일한 세계냐, 즉 나만 존재하는 세계라는 유아론이냐라고 할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내가 인식하고 있는 현상적 세계는 나의 표상이고 내 개인의 주관적인 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독단적 세계론은 아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물리적 자연색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현상적인 형태고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는 거죠. 물리적 자연색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환상이다. 주관적 표상이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상적인 거죠. 그 주관적 표상의 배후에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그럼 우리가 지금 표상을 하잖아요? 내가 표상할 수 있는 그 능력 배후에는 사실 맹목적인 생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표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맹목적 생애 의지가 오늘 쇼펜하우어의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맹목적인 생애 의지, 그죠? 살고자 하는 의지죠. 맹목적인 의지는 모든 현상의 본질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관적 표상을 할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근거도 사실은 맹목적 생애 의지가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경험적 현상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이 세계라는 건 아까 칸트는 알수 없는 세계라고 얘기했던 실재계, 즉물 자체의 세계를 오히려 다시 끌고 옵니다. 쇼펜하우어는요. 그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경험적 현상의 세계는 사실 이런 물 자체가 객관화된 세계다. 즉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식론적으로는 표상의 세계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표상하는 그런 세계고, 근데 본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의지의 세계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중적이고 동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그 이중적인 분석에서 알수 없는 부분을 따로 좀 띄어냈다라면,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동시적으로 다시 끌고 와서 인식적으로는 표상의 세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지의 세계가 있고 이것은 동시적이다. 예, 그래서 그이물 자체의 의지의 세계가 객관화되는 게 바로 경험적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다시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표상 세계를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표상의 세계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고 그것은 자연의 어떤 법칙과 필연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상 세계 안에서 뭐 과학이나 여러 가지 지식을 파악해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인 만큼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계고 자유는 없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때 결국 표상 세계가 아니라 의지의 세계에서 나온다. 우리 의지의 세계는 왜냐면 인과율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의지의 세계라는 건 인과율에 지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의지라는 건 법칙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맹목적이면서도 자의적이다. 즉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표상 세계에는 뭐든지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세계를 분석하듯이. 하지만 의지의 세계라는 건 맹목적 자의적인 만큼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칸트는 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능성으로 밀어냈다라면, 그래서 인식 불가하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인식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인식하기는 어려울지언정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자각을 통해서 직관할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의지를 통해서부터 의식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직접적 자각을 통해 직관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의지의 세계다. 자, 어쨌든 아직도 아리까리하죠. 자, 그래서 결국 쇼펜하우어가 가고자 하는 세계는 이 표상으로의 세계를 그렇게 일단 설명했다라면 의지로서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의식이라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성과 의식, 이성 중심주의는 당연히 이성이 모든 것이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미 이 시대 때 이성과 의식이라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심층적 저변에는 무의식적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선구자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프로이트 쪽을 우리가 보더라도 프로이트의 사실은 가장 이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프로이트가 철학사에 던진 가장 큰 혁명성은 어떤 면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대 철학적 믿음 체계를 완전히 뒤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의식, 무의식적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미 그런 어떤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쇼펜하우어도 심층적 저변의 무의식적 의지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분투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성은 그래서 의지의 수단일 뿐이고요. 이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의식적 의지는 끊임없이 분투하는 생명력이며 자발적이면 활동이고 오만한 욕망의 의지기도 하다. 약간 뭔가 부정적 표현이 있죠. 오만한 욕망의 의지. 이거는 후반부 가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결국은 이성의 주인이다. 자,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자아 개념도요, 결국은 데카르트의 이성과 성찰을 통해서 확립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확립된 주체,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아라는 건 무의식적 자아다. 존재의 심연에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맹목적 의지 활동, 의지 작용의 구성물이고 자아다. 완전히 다르죠. 데카르트의 자아라는 건 굉장히 출발점적인 자아라면 쇼펜하우어의 자아는 구성된 자아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적이고 존재의 심연에서 끊임없이 욕망하는 웬만한 그 맹목적인 의지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자아니까 우리의 표상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이 자아라는 것도 그렇죠? 그 결국 의지 작용의 산물이에요. 결국 계속 모든 문제 인식은 맹목적 의지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식은 두 측면이 있다. 육체적 표상으로서의 의식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표상 이면에 작동하는 의지로서의 또 의식이 있어요. 결국은 육체적 표상으로서 의식한다라는 건 그런 의식적 개념은 나 자신도 사물적으로 대상화하게 돼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제 표상으로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봐야 되니까 내가 나를 의식할 때도 나는 나를 법칙적이고 사물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표상 이면에 작동하는 의지의 세계로서의 어떤 의식이라는 건 자발적이고 능동적 의지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현적으로 지각 가능한 어떤 신체와 동작, 우리가 이제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신체적 동작 있죠? 법칙이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지의 직접적 표현임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직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체적인 어떤 동작이 어떤 활동이 우리가 보는 세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못 보죠. 사실상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표상으로서의 세계인데 사실 그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게 신체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신체 동작의 표상적 삶도 사실은 우리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직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의 드러남을 직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지와 신체 동작은 결국은 다른 두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따로 있고 의식이 따로 있고 신체 동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신체 동작이 바로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자, 이러므로써 이원론의 데카르트가 떠오르게 되죠.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를 구분했고 우리의 어떤 사유하는 육체, 코기토가 오히려 어떤 우리 그 사물적 실체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처럼 이원화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도 이원화가 되죠. 근데 지금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의 세계를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신체 동작 자체도 의지의 결국은 어떤 표현이라고 본 거예요.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 우리의 신체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가 됩니다. 내면적 의지는 외현적 육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면적 의지는 외현적 육체로 드러나는 거죠. 의지의 객관화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의지의 작동이 있죠. 우리 삶의 의지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의지의 작동이 실제로 우리 어떤 작은 그 혈맥을 혈관으로 만들고 이 혈관을 동맥과 정맥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손이 있는 거고 먹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관이 더 튼튼해지는 거고 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신체 기관이 실제로 만들어진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지의 객관화다.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의지가 객관화될 때 우리의 신체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생의 의지가 실제로 어떤 거대한 활동성을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죠. 그래서 경험적 현상의 세계는 맹목적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다. 맹목적인 삶의 의지, 생의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가 우리가 바로 평소에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현상에 이러한, 그러니까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런 객관화라면 자연의 모든 현상 또한 이러한 자발적 분투의 능동적인 의지, 자기 존재 보존을 위한 생의 의지가 발현된 것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꽤 납득이 돼요. 자연의 모든 삶의 역동과 흐름들 보고 또 우리의 몸도 사실 다쳤을 때 다시 회복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도 사실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맹목적 의지가 이런 우리의 신체성과 어떤 우리의 삶 자체, 자연 자체를 만들어가는 건지 한번 고민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현상은 다양하나 심층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세계는 결국은 수많은 다양한 세계를 갖고 있지만 결국 쇼펜하우어는 다 이것은 심층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로 다 통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상은 당연하지만 이 의지의 세계, 심층적으로 봤을 땐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적 의지의 현상에 불과하다. 하나의 보편적 우주를 우리는 오히려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적도 없는 맹목적 의지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주의라고 해요, 보통. 이성을 중시하는 것, 지식을 중시하는 걸 주지주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데카르트와 뭐 칸트 헤겔을 비판하는 주지주의를 비판하면서 결국 맹목적 의지인 주의주의를 강조하는 게 결국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죠. 그래서 정신보다는 어떤 이런 신체성을 좀더 중시하고 욕망과 의지, 의식보다는 또 무의식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런 이론이 실제로 바로 후에 나오는 니체나 프로이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니체도 프로이트도 결국은 정신보다는 어떤 신체성이나 의식보다는 어떤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아, 쇼펜하우어는 결국 그러면 생의 의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의지가, 핵심이구나. 이렇게도 보겠지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의지를 붙잡고 있으면 삶이 행복한 거냐. 결국은 우리 삶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염세주의적입니다. 즉, 비관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어떤 현실적 사실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는 건 사실 인생의 고뇌라고 보고 있어요. 욕망은 인생의 고뇌다. 자, 보세요. 헤겔의 이성지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욕망을 통제하고, 이거는 뭐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죠. 이성이 욕망을 통제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쨌든 하나의 어떤 낙관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기존의 어떤 이런 이성 중심의 철학이라면 쇼펜하우어는 그 이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비관적이에요. 이성은 비합리적 의지가 핵심이고, 이성은 의지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맹목적 의지를 계속 강조하자니, 여러분, 맹목적 의지란, 의지 자체가 맹목적인데, 그게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 의지의 흐름은 예측 불가하고, 이건 결국은 어떤 불안과 어떤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안정을 중시하고 행복을 중시한다고 본다라면 쇼펜하우어가 강제하고 있는 이 맹목적 의지의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알수 없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쇼펜하우어에 있어서 인간의 삶은요, 고통의 연속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 맹목적 의지는 끝없는 욕망이고 여러분 끝없는 욕망은 욕망 자체가 결국 결핍이고 결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맹목적 의지는 항상 무언가를 부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끝없는 욕망과 결핍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결국은 다시 줄기찬 우리에게 삶의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절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실제로 여러분 또 이렇게 정의하는 쇼펜하우어가 마냥 밉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고통스럽고 힘듦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로 쇼펜하우어의 말이 되게 타당성이 좀 있거든요.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구나. 그리고 고통이야말로 삶의 실제다. 그리고 쾌락과 그럼 행복은 대체 뭐냐라고 할때 고통의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의 삶이나 가족적인 삶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아내도 저도 가끔 삶을 그렇게 정의할 때가 많거든요. 삶 자체는 고통인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 사실은 그때그때 아주 순간의 그 찰나의 행복들이 결국은 고통의 전반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그래도 작용점이나 지렛대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와 좀 되게 비슷하죠. 물론 결론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이 순간과 찰나의 행복들이요 줄기찬 고통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좀 믿거든요. 예. 그래도 그렇다고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도 구성 자체는 저랑 비슷하게 보는 거죠. 제가 쇼펜하우어 비슷하게 생각한 쪽이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고통이야말로 삶의 실제고 쾌락과 행복은 고통을 잠시 일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몰핀, 마약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연예인들, 사실 우리 일반인들보다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많고 많은 걸 누리는 연예인들조차도 결국은 마약에 끊임없이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 재벌 3세들이 마약에 손대고, 최근에 뭐 삼성도 뭐 프로포폴 문제가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들도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사실 여러분 마약의 핵심은 현실 삶의 고통을 전제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삶이 행복의 지속이면 누가 마약을 하겠어요? 그쵸?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언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라면 쇼펜하우어의 이 삶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결핍으로 인한 고통,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고통에서 또 잠시 벗어나면 뭐가 찾아온다? 자,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의 순간이 막 지속될 수도 있죠. 와, 되게 행복해, 이러는 순간. 근데 그때 또 쇼펜하우어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는데, 야, 고통에서 우리가 잠깐 벗어나서 행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찾아오는 문제는 바로 권태다. 여러분, 실제로 또이 실존주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권태라는 말이. 삶의 가장 큰 또, 이게 또 고통의 변주라고도 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핍은 고통을 가져오고요. 만족은 다시 권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충족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결국 우리는 권태에 빠질 때가 있죠. 굉장히 어떤 부족함, 뭔가 삶의 무료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없어. 뭐가 행복하고 자녀도 낳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뭔가 권태로워.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그 많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마약에 빠지는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결핍에 의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만족에서 수반된 권태에 의해서 마약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삶은 좌충우돌이죠. 어디로 가도 흔들리는 진자처럼 우리의 자아라는 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예. 완전한 자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는 결국은 뭔가 비관론에서만 끝나는 거냐라고 할때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자체를 어떤 염세적이라는 우리의 심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고 어떤 규범적인 윤리를 던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회하는 대안이라면 바로 예술적인 명상의 방법과 종교적 해탈에 대한 방법을 제시는 합니다. 그나마의 대안이죠. 왜 그러냐? 자, 인간의 고통의 이유는 뭐였죠? 자신이 우주의 일부임에도 아까 그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정의할 때 결국 우리의 의지의 세계라는 것도 다 보편적인 어떤 우주의 의지이기도 하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우주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개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표상적인 세계죠. 개별의식을 갖고 있는 착각 때문에 그 가상 세계에 빠져서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니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주의 일부고 모두가 하나됨인데 거기서 괜히 빠져나온 어떤 착각, 나의 개별의식과 개별적인 이기적 욕망 추구가 어떤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진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의 나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인과율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상의 세계에 너무 매여 있으면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마치 플라톤식의 그 원형, 이데아를 우리는 직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육체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건 불가능하겠지만 영원한 원형, 이데아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의지의 세계를 직관하듯이. 그래서 우리의 진상을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입각한 개념이 아니에요. 명상을 통한 직관적 인식이고 참다운 그러면 예술이라는 거 뭡니까? 이성의 언어가 담아낼 수 없는 우주의 보편적 본질, 실존의 내면적 본질을 직관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게 진정한 예술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참다운 예술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이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성의 언어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바로 그 우주의 보편적 본질이자 실존의 내면적 본질을 직관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참다운 예술이고 진정한 예술과는 그래서 개별적 대상에 몰입된 게 아니라 보편적 본질을 대상 속에서 직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직관한다라고 직관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그냥 대상의 표상된 세계를 그냥 우리가 지각할 뿐이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거기서 본질을 직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 안에서 무언가의 진리를 찾는 거죠. 대상에 몰입하는 이런 명상, 자기와 대상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치시키는 그런 힘,
본질적으로 맹목적 의지를 자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예술가에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런 예술가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주관적 의지와 욕망을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삶의 고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혹은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보면, 불교적 해탈, 이걸 너바나라고 하죠, 니르바나. 그리고 열반에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종교적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개별성의 우리의 분투. 이게 우리 현실의 삶을 개별성의 분투라고 볼수 있죠. 끊임없이 나 개인 이기성에 대한 분투니까요. 개별성의 분투는 부질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건 다 환상이라는 거. 되게 불교적이죠, 진짜. 최고 경지는 뭐다? 결국은 삶의 부정, 삶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해탈에 이르러야 된다. 목적도 투쟁도 없는 바로 무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교도 저도 불교를 잘 모르지만, 핵심은 고집멸도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의 고통은 결국 집착에서 오는 거고, 그럼 어떻게 이 집착을 멸해서 해탈에 이룰 수 있는가? 이 고집멸도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 항상 외워두셔도 좀 편합니다.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핵심을요. 그러니까 지금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런 우리가 현실에 대한 집착이 왜 생긴다? 개별성의 분투에서 생기는 거고, 욕망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도 투쟁도 없는 무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결국 욕망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그럼 쇼펜하우어 하면 결국 우리는 의지, 맹목적 의지를 떠올렸는데, 그 맹목적 의지와 함께 어떤 욕망도 되게 강조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욕망은 부정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튀어나오지만 욕망 자체는 부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 결국 거기서 나오니까요. 사실 그 기독교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서 사실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가 강의했던 또 키에르 케고르 요약편을 보셔도 참고가 될 겁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신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도약하는 거라면 쇼펜하우어에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적 해탈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욕망을 부정하고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래서 삶의 긍정이 아닌 부정이고, 이것은 곧 염세주의로 어느 정도 귀결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어쨌든 엄청난 차이예요. 키에르케고르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거든요.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무언가 절대자에 의해서 어떤 끌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대한 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키에르케고르는요. 쇼펜하우어는 해탈이라고 하지만 이 해탈은 사실 단순한 도약의 어떤 그 기적 같은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죠. 욕망을 부정하기 위한. 실제로 그래서 불교가 뭐예요? 불교는 믿음 체계가 아니라 불교는 수양 체계죠.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거부하는 육체를 그렇죠? 다스리기 위한 수양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쇼펜하우어는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불교를 알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 대한 철학을 나름대로 대안으로 제기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철학은 어쨌든 염세주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 결국 쇼펜하우어에서 얘기했던 이 철학은 데카르트의 주체론과의 차이가 있었죠. 데카르트는 유일성이고 그러면서도 확실성, 사유를 통한 확실한 어떤 자아와 주체를 얘기했다라면, 쇼펜하우어는 그런 이성적 철학, 이성적 주체를 벗어나서 비합리적 의지작용의 산물이고 자아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죠. 비합리적인 의지작용의 산물이 자아고. 자, 스피노자와는 공통점이 있었죠. 스피노자도 사실은 여러분 뭐 이런 논이었잖아요. 정신과 육체, 신이 다 같다라고 봤는데, 지금 쇼펜하우어도 정신과 육체는 같죠. 육체는 우리 의지의 객관화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스피노자와 닮았습니다. 칸트의 윤리와 다른 점은, 칸트는 실천이성적인 의지를 갖고 결국 우리가 어쨌든 이 정언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어떤 이 법칙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어떤 목적도 없는 의지 자체를 위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도 없어야 된다. 칸트에겐 목적이 있죠. 목적의 왕국이 있는데 쇼펜하우어에게 그런 게 없죠. 그저 끊임없는 분투와 맹목적 의지만 있고, 거기서 우리는 절망과 고통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바라보는, 추구하는 세계와 쇼펜하우어가 바라보는 세계는 다르죠.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방법론도 그래서 절망과 고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는 건 우리 어떤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사실 어떤 아까 예술적인 방법이나 초월적인 불교 해탈의 방법이에요. 이런 건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봐도, 아유, 그럼 이거는 뭔가 해결점으로 보기에는 나 같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우,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은 꽤 많이 납득이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볼때 그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일종의 신비론에 가깝다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걸좀 배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원인을 이성이라고 사유만 하지 않고 의지로 보는 학자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의지라는 게 나중에 이제 니체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꽤 설득력 있게 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의지로 본다라는 것, 또 창조적 예술을 또 어쨌든 구원의 방법의 하나로 본다라는 것도 그래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술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문학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시를 읽으려고 하고 또 읽어야만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미술관도 가고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나는 예술과 거리가 멀어요라고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예술도 대중화됐잖아요. 대중음악 체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드물거든요. 특히 오늘날 10대, 20대들도 대중음악만큼은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 그 음악 안에서도 여기서 뭐 음악이 통속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나중에 저희가 뭐 아도르노나 발터 베냐민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그 대중음악에 대한 어떤 분석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중음악 자체도 저는 어쨌든 예술로서 보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삶의 의미를 또 깨닫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여하간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학자는 니체입니다. 드디어 니체가 나오는데, 자, 쇼펜하우어가 니체에게 영향을 준건 바로 주의주의 철학이에요. 아까 전에 의지의 철학. 그래서 주의주의 철학을 니체는 오히려 긍정하고,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해결의 방식을 긍정적 해결의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의지를,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가 어떤 아까처럼 뭐 끊임없는 욕망과 절망을 불러일으킨다고 봤다라면 니체는요 오히려 그 의지 속에서 삶을 긍정하는 힘을 찾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니체가 어떤 식으로 이 쇼펜하우어의 의지를 차용하되 새롭게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오늘 37분 걸렸네요. 또 저의 부족한 수업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계속 저 역시도 분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의지를 더욱더 불태우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